저는 글 작가이자 영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장준영입니다. 10년 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유라시아를 횡단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처음으로 제 기록을 블로그에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욕심이 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주로 여행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하건 어느 길 좋은 곳을 드라이브를 하든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닐 때 저는 어떤 영감이 나오더라고요.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. 말 그대로 제가 겪었던 거, 체험한 거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나마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이제 사유 혹은 뭐 제 정신적 뭐 철학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조금 어떤 일종의 도피라고 생각이 되네요. 지금 와서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고성이쯤에 충실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제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. 뭐 밖에서 경제활동을 한다거나 뭐 글 쓰는 것도 비슷하게 했는데 뭔가 코로나 이제 이후로 스스로 뭔가 위기감이 생겼어요. 이제 뒤처진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2020년 2월 혹은 3월쯤에 질병관리청에 있는 어떤 공직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에 살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시대와의 작별을 그런 게 떠오르더라고요.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과 슬픔이 있죠. 어떤 상실감이 있습니다.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돈을 받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끊겼어요. 생계에 구애받지 않고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되게 조금 가장 크거든요. 질적으로서는 생계적인 위협이 왔기 때문에 험한 일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쓰던 글을 이제 중단하고 배달 일을 먼저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. 제 친한 동생 중에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. 그 친구도 이제 생계가 이제 막막해지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배달 일을 권유를 했고 배달 일을 하면서 필름 카메라로 너의 일상을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봐. 그걸 바탕으로 작년에 사진전을 열었어요. 저는 그 사진전에 대한 기획과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을 통해서 먼 훗날 뒤를 돌아봤을 때 35살 장준영이 그때 무엇을 생각했고 어떤 고민을 했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보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용감히 지원했습니다. 그 제가 했던 그 배달 일에 관한 글을 쓰게 되었어요. 배달하면서 제가 겪었던 것들,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뭐 배달을 하는 행위로서 바라봤던 뭐 제 이야기를 그렇게 썼습니다.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은 말씀 그대로 시동이 맞아요. 지난 1년 이상 이제 글을 안 썼던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되었고 기획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한테 시동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. 글 같은 거를 안 쓴 지도 오래됐고 책도 안 읽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.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Thank you.